충청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대전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전 5개 자치구와 인근 8개 시군 단체장들이 함께 이 지역의 공동 발전을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대전시 정책기획관 송인선 사무관과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전 충청권 공동발전협의회 G9에 대해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그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G9의 명칭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문자 G는 그룹이라는 뜻이고요. 9이라는 아홉 숫자로 2007년 출범 당시에 참여한 9개 시군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현재도 5개 자치구를 포함한 대전시와 충북의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등군, 충남에는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14일 G9에 속한 14개 광역 시군구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 협약식을 가졌다고요. 이날 협약식은 어떻게 마련된 자리입니까? 예, 이번 협약식은 G9이 출범한 지 2007년 5월에 출범한 지 한 10년이 지났지만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해서 G9 협의체를 좀 활성화시켜보자는 시장님의 그 제안으로 G9 단체장님들이 또 흔쾌히 또 동의를 하시면서 마련되었습니다. 3월 14일 화요일 날 2시에 대전시청 대회실에서 13분의 단체장님들이 공동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네, 이날 협약식에서 공동 합의문도 채택하는 등 공동 발전을 위한 각 지역들의 의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날 협약식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예, 이번 협약식은 권선태 시장님을 비롯한 대전시 5개 구청장님들과 8개 시군 단체장님들 또 부대사장님들이 전원 참석하셨습니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 시장님, 단체장님들의 인사 말씀과 추진 과제, 토론, 합의문 서명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인사말을 통해서 행정구역이라는 경계를 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롭게 다지자는 주문과 함께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한 그 참석하신 그 단체장님들께서도 대전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상호 상생발전을 모색하자는 공통된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단체장님들께서는 그 지난 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의 정례 모임을 갖고 실무 협의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이게 지방의 이익과 지역의 공동 현안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기로 이렇게 합의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다 같이 여러 지역 현안들과 또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 텐데요. G9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난해부터 새롭게 발굴을 위해서 G9 시군구 담당자들이 실무협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21건의 추진 과제를 발굴하였는데요. 새롭게 발굴한 연계협력사업은 힐링송 의료건강 연계 프로젝트 등 21건의 총 사업비가 29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 과제부터 16건과 중장기적으로 판단되는 5건의 사업으로 분류해서 합의를 하였고요. 단기 사업인 대덕특구내 풍부한 과학 인프라와 고경력 과학 기술인을 활용한 학교 과학 교육 엔토링 운영과 다양한 과학과 역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16건이 올해부터 추진하게 되고요. 중장기 사업인 G9 로컬푸드와 옥천 대전 국도 4호선 자전거 도로 개설 등 5건은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관광, 문화, 예술, 기농기촌 등 다양한 분야에도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의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전 충청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우리 지역민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대전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은 충청이라는 한 터 위에서 오랜 역사를 함께하면서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G9이 행정구역을 넘어 주민의 행복은 물론 충청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방분권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정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셔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직자는 시민들의 공복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사무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시 정책기획관 송인선 사무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